민족의 대국당에 찬물을 끼얹고도 오늘 또다시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전체 용납 못할 대역죄를 저지른 이명박 역적 패단과 괴뢰군부 호정강들이 무분별한 행위야말로 이명박 역적 패당만이 벌릴 수 있는 반민족적인 히스테리적 강기이며 나라의 정세를 또는 소습할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로 몰아가는 무지한 깡패 집단의 새로운 독대형 도발행위입니다. 이거 살 수 없는 불구된 천의 원수 미친 개 무리처럼 날뛰는 명박의 패거리들을 이 땅에서 세종자까지 쓸어버리기 위한 성전에 떨쳐나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우리의 수령, 우리 제도를 굳건히 지키고 이 땅 위에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도 세우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하면서 조선인민군 복태를 열렬히 탄원합니다. 역조패당에 대한 끌어오르는 적개심을 안고 조선인민군들이 탄원하였습니다. 백두산 민들의 끝없는 사랑과 운종 속에 이날 이때까지 성장하여 우리들은 경례는 김정은 동지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신다면 500만 총폭탄이 되어 이명박 역조패당을 이 세상 끝까지 따라가서라도 갑을 떠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저 등의 위협을 성취하고 경례는 김정은 동지께 승리의 복을 드리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